오! 계단! 저녁은 무조건 먹어야겠어. 나쁜 사람들! 형이 굶었으니까 내가 오늘 안 쓴 찬스 다 써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자야겠습니다.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? 네, 계단에 있는 에스컬레이터. 에스컬레이터요?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. 아, 나한테 방법이 있지. 에스컬레이터가 안 되고 계단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. 밥은 먹어야 될 것 같아. 내가 먹고 싶게 먹어. 뭐야? 계단 아니잖아. 이거 뭐야 여기. 에스컬레이터 매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. 에스컬레이터를 통하지 않으면. 그럼 찬스 쓰겠습니다. 찬스. 저녁은 무조건 먹어야겠어. 찬스 씁니다. 여기. 에스컬레이터 오늘. 자, 뭐 먹어볼까요? 찬스 몇 개 나왔어요? 두 개 나왔어요? 근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. 그치? 밥만 먹으면 끝이잖아. 냉장고 사용하겠습니다. 29,000원. 왜 맞았을까? 그런 거 구워갖고 양송이 버섯. 아, 반도체 없이 살기 쉽게. 어,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카드, IC 카드 그게 반도체 같은 건가? 우리 소를 또 빨리 먹어주려면 또 빨리 가져야지. 나쁜 사람들! 50명이고 반도체 없이 살라고! 왜 나만 이런 걸 시켜! 소고기 다 소고기 구워가지고 양송이 버섯 다 구워. 소고기 구워 먹으려고 소세지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. 인덕션 키니까 또 저 다 이거 어떻게 보고 가스버너? 가스버너 있나? 집에? 아니 이게 있는데 왜 가스버너를 집에 놔둬요?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. 나 진짜 이거 먹어야 돼?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고 그 고생한 대가로 이 생라면을 부셔먹고 있습니다. 아름다운 인생. 이번에 체험을 하게 되니까 아 여기도 들어있었구나 저기도 들어있었구나 흔히 접할 수 있었는데 그 존재를 몰랐구나. 그냥 한 번쯤 생각은 해보게 될 것 같아요. 네. 진짜 너무 힘들다. 나 이런 거 안 할래. 이제 안 할까? 반도체?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뭐 최첨단 기술?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. 그래서 뭐 할 수 있겠네. 이 정도면. 50년대면 반도체. 차도 못 타고, 버스도 못 타고, 지하철도 못 타고.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야. 갖춰 살아야 되는 거야? 옛날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몰라. 하루 동안 함께 했던 금방자 같은 진짜 생각이. 버려도 되죠, 이제. 반도체 했으니까 석유. 석유 괜찮겠네. 석유 좀 가혹한 거 힘든 거 좀 해주고 싶어요. 네.